반갑습니다. 2021년 4월 3일 시행된 소방관계법규 공채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채 문제는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립니다.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올해 출제가 됐다. 합격 점수는 65점 이상을 합격 점수로 봅니다. 우선은 100점 만점에 쉬운 과목은 조정 점수로 60점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번 관계 법규는 조정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도록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격 예상 점수를 65점 이상으로 봅니다. 함께 문제를 들여다볼게요. 1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예방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보니 이건 숫자 싸움이 되겠네요. 아, 단어 싸움이네요. 그러면 위험물 물건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 맞습니다. 그리고 보관은 공고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맞네요. 그리고 게시판에 공고는 14일을 맞죠. 그리고 보상은 누가? 화재방 조치 명령 등장인물은 딱한 사람만 나온다 그랬어요. 본부장 서장이죠. 소유자 협의를 거쳐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본부장 서장입니다. 실수를 유도한 문제입니다. 2번. 소방용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요. 그러면 소화전 연결 금속부의 구격은 65mm가 됩니다. 40 틀렸죠?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 딱 맞네요. 정답 2번. 이렇게 정확할 때는 이렇게 2번 정답 풀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된다. 3번, 119 종합상황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그냥 책을 규칙적으로만 읽어줬으면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정보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를 위하여 종합상황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누가? 청장 본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 2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응 계획 실행 및 평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2번.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문제죠. 4번, 한국소방안전원 업무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했나요? 안전원 업무는 교육조사 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그리고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인허가 업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이요. 인허가 업무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바로 나오네요. 5번,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다. 명령권자는 본부장, 서장, 대장이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본부장, 서장이 명령할 수 있죠. 관할 구역에 안에 사는 사람,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에게 종사하도록 하는 건 맞네요. 본부장, 서장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 이거 돈이다. 돈은 누가? 시도지사네요. 본부장 서장이 아니고 누가 돼야 된다? 시도지사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바로 구별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 본부장 서장 맞습니다. 6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아, 공동이면 고층 건축물, 복합 건축물, 고층 건축물, 복합 건축물 이렇게요. 가장 많이 나온 층수 건축물 11층 이상이니까 지하층 제외 맞고, 그 다음 층수를 낮추면 5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은 5가 들어가니 5,000제곱미터 이상. 아하, 3,500 틀렸네요. 예상했던 대로 딱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외운 거죠. 정답 3번이다. 7번 화재방 소방설 설치 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보설비. 딱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동화대 탐지설비의 구성에 수감 중 발음했던 거 기억나죠?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음향장치. 그러니까 경보설비 구성 맞습니다. 그리고 누전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비슷한 용어를 썼지만 아하, 누전 아닙니다. 누전경보기가 되죠. 차단기가 아니에요.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10점. 8번입니다. 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거는 조금 깊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을 보고 규칙적으로만 읽어준 사람은 거저 먹게요. 우리가 늘 연습한 게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맞고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맞아요. 거기에 조금 더 규칙적으로 읽어주면 의원, 치과의원은 한 의원 맞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500이 아니고 600입니다. 다시 말해 출제된 문제는 쉽고 어렵고를 논할 필요 없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연습을 해줘라.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절대 틀릴 이유가 없어요. 정답 4번입니다. 9번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그러면 점검은 누가 한다? 관계인은 들어가지 않지만 안전관리자, 관리업자 할 수 있다. 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틀리네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정밀 점검은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이에요.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실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자 보세요. 모든 내용을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모른다 치면 4번을 보세요. 우리 연면적 1000, 2000, 5000,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옥내 소화전 설비나 자동화대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이렇게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다용 특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용어부 영업장에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스물특이라고 그랬지? 꽃다운 나이 스물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스물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지문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4번. 이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까지 실시한다는데 뭐 이런 내용 없어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답을 이미 구별해 놨습니다. 10번 피난 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읽어주면 답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코 이 부분까지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았더라. 그래서 의외의 문제로 봅니다. 거기에 시행 규칙의 내용이요. 결코 쉽게 공부할 만한 부분은 아니죠. 정답을 보면 연 2회가 아니고 2년마다 1회. 연이 아니고 2년마다 1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의외의 부분에서 출제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혹시라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합격 점수가 그래서 65점 이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의미 없어 넘어갑니다. 11번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상 감리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는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입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본부장 서장은 감리업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 지정은 돈을 주고 지정하는 거니까 이건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본부장 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이에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요.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공사 감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잘 보면 이미 1, 2, 3번이 정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 읽을 필요가 없죠. 정답 4번입니다. 12번 공사업법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아예 통째 그냥 공사업법 다 물어본 겁니다.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하는 거 맞죠? 공사업을 등록한 자니까.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할 때는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본부장 서장 맞네요.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며칠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된다. 아, 요거 답이 나왔네요. 7이 아니고 며칠이다. 3일 이내. 그런데 지문이 길어요. 시간을 충분히 잡아먹겠다는 얘기지.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요. 13번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 솔직히 이런 부분은 그냥 제끼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머리 아프게 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을 충분히 더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시험 볼 학생들은 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라. 이렇게요. 옳은 것은 소방공무원, 여기 보면 중급 감리원, 이렇게 특급 기술자, 중급 감리원 특급 기술자, 거기에 특급 기술자에 그리고 특급 감리원까지 자격이 들어가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열심히 읽어두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출제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를 극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기술자와 감리원의 자격까지 외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끼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 현명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공사 감리업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감리업자의 업무 제대로 외워놨죠. 적법성, 적합성, 지도감독, 성능시험, 적법성, 적합성, 지도감독, 성능시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언을 했습니다. 예견을 했어요. 그럼 읽어보자.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 등의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누가? 공사업자가 작성하는 거지 설계업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다. 정답은 꾸준히만 읽어줬어도 4번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15번 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규칙에 있는 내용인데 충분히 공부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다. 배치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이 공사 중단 요청,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역시 발주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맞지만 감리원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요. 1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개 탱크 저장소네요. 아, 5개 탱크 저장소는 보유 공지는 5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3, 5, 9, 12, 15m 이상, 500배 미만은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미만은 5m 이상. 미안합니다. 그러면 650배는 500배 이상, 1000배 미만이니까 보유 공지는 몇 메다다? 5메다네요. 여기 5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비는 3메다 이상이 공지를 보유한다. 다만 방화상 유용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육류 위험물 또는 지정 수량 몇 배 이상, 10배 이하 위험물 5개 저장 탱크 펌프 설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이렇게 되는데 이건마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다. 벌써 세 문제 정도가 상당히 불편한 문제들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내용을 보니 환기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인데 기계 배기 방식 틀렸네요. 하나는 어렵게 하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출제했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이렇게 이미 나와버렸네요. 금이 늦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칙상 품명이 옳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우리 품명 출제될 거로 예상했고 황활인 유황 정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이류니까 가연성 고체에 맞습니다. 앞에 과자 뒤에 산자 육류 위험물이니까 산화성 액체에 맞아요. 산화성 고체 염류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과요두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시행규칙인 내용이죠.
그럼 다음을 보세요. 삼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삼류 위험물인데 황화린, 유황, 정린, 황린은 맞아? 자, 이거 아조화물, 하하.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히드라딘 유도체. 한 번 더.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이거 니트로 들어가면 오류 위험물이야. 폭발물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게 오류인데 삼류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걸 보고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요. 1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의하는 제조소 등에서 이미 들어가 있죠.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150배 이상, 200배 이상, 옥내 옥외 저장소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 탱크 저장소 200배 이상,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와 이송 취급소 암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나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들어갑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예요.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이렇게 단어만으로 출제하는 건 처음입니다. 대부분이 숫자 중심인데 그래서 출제 경향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등에 대해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이런 부분도 보면 이미 작년에 출제가 된 문제니까 기출된 문제는 분석을 좀 해라. 그러면 질문 읽어볼게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옳지 않은 것. 소화설비, 경보설비. 여기 보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는 해당이 되지만 소화활동설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기준점으로 본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면 네 문제 정도가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다.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문제 중에 확률적으로 정답을 하나 몰아쓴다면 네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하나를 맞추면 최대 85점까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법규에서 85점은 최고 점수라고 보여져요. 합격 점수가 65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85점 정도는 최고 점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래서 역대급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안 배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걸로 해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